일단 아까 전에 이 징장천왕이 그 무기가 회피가 발동이 됐을 때 그 무적 판정이 떴거든요. 버그로. 근데 지금은 그 버그가 AK 개발자분들께서 패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수음을 막 꽂아놓고 아까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잘 봐. 잠깐만 이제 증량천왕 간다. 지금 무기 끼지 않았네? 어? 아니 무기 끼지 않았네? 내가 잠깐 봐도 될까? 꼈는데? 아 맞다 스택! 아! 아 나 스택 또 까먹었어. 나도 이거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정신 없나 보다. 맞다 맞다 스택. 아! 아 여러분들 미안해 미안해. 와 나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이렇게 방송하느라고 내가 정신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와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막 당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 밥도 못 먹었어 아직. 근데 스택 쌓았는데 지금은 이게 적용된 게 맞아? 아니 이게 맞나? 어 이거 안 뜨는 것 같은데 아까랑 다르게 아예 삭제돼버린 거 아니야? 일단 스택 쌓고 들어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택 다 쌓았어. 바퍼 스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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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긴 뜬다 뜨긴 뜬다 뜨긴 뜬다 뜨긴 뜬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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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제 손바닥을 합니다. 아 뜨긴 뜨네요 확실히. 진정한 로또라. 근데 저게 아니 증장천왕 이런 스킬도 보면 아 저게 과연 뭐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좀 확인이 안되는데 저게 정상이긴 한데 의미가 없다고. 일단 무기 빼고 한번 더 볼게요. 한 몇 번만 봐보자. 스카나 뭐 원래 세니까. 스카나 속성도 한번 보자고. 잠깐만요. 스카나 속성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떴어. 아 자 이번에 무기 안 켰구나. 아 왜 그러냐. 나 진짜 배고파서 정신이 없나 보다. 몇 번 볼게요. 사망. 무기 없이 한번 했는데 무기 없이 몇 번 해볼게. 무기 안 끼고 지금 뭐야 이거 몇 부대 붙은 거야. 똑같은 거 같다고? 근데 스칸다한테는 이런 게 검윤이 워낙에 타수가 많은 스킬이라서 이게 별반 효과를 크게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몬스터 뭐 상대로 하면은 좋을까? 몬스터가. 근데 이거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증장천왕이 어느 사냥터로 가면 이 무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 것 같아요. 그게 애초에 좀 웃기지 않아? 그잖아. 아니 얘 무기가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증장천왕 원래 사냥터 뭐 되살아난 무시우슈나 아니면 아마쿠사 타로 가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디다 쓰지? 아, 저 머릿속에 물음표가 계속 있어. 타로에서 얼마나 얻는지 한번 보자고. 알겠어. 이거 몇 번만 더 해보고요. 한 세 번씩만 해보자. 아, 데칸도 한번 가봅시다. 일단 어차피 왕의 무덤 지나가니까 데칸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무기 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다 채우고 지금 무기 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택 유지해주고. 와 컴온 왜 안 때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좀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래 버티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데 검윤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도 봐야 돼가지고 오래 버티는 것 같긴 한데 그지 않아요? 방패 준수하게 되는 것 같다고? 아까보다 더 버티는 것 같긴 하죠. 이거 좀 많이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체감상이라서 애들이 몬스터가 검윤을 항상 똑같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체감상 보는 거라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뭔가 잘 피하긴 한다고.
다시 한번 볼게. 차이 조금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려면 이제 한 10번, 20번 정도 해보면 대충 대략적으로 뭐 느낌은 오겠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됐어요. 좀 찍었고. 또 이거 봐봐. 지금 스택 다 쌓았는데 이러니까 또 금방 끔살나지. 검윤 막 3죽첩 쌓이니까. 그러니까 검윤으로, 검윤 같은 경우는 이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걸 수도 있어. 하, 참 진짜 이게 증장천왕이 이게 올미 찍어야 되는 친구인데. 한번 아마쿠사 타로로 가봅시다. 아마쿠사 타로 가가지고 이게 뭐 스킬을 얼마나 회피한지 그것도 한번 보고. 아, 자, 그냥 소환 좀 부탁해. 그 무의미하지, 그지? 밑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실험하면 좋을지 한번 저기 그 고민들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고민할게요. 괭내? 야 잠깐만, 괭내 땡기는데? 괭내, 임드라. 어? 임드라. 아니 뭐 저기 뭐 아가수야, 그렇지 그렇지. 일격 필살 스킬 뜨는 애들. 어때? 칼키 한번 가보자. 칼키 한번 가볼까? 여기 갔다가 한번 칼키도 한번 가볼게요. 잠깐 봐도 될까? 어, 아마 아가수라 즉사 스킬 저항 좋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그 일격 필살 스킬들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그 가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맞는 부분이죠. 가봅시다. 내려가 봅시다. 기다려 볼게요. 근데 이 아마 이 타로 같은 경우는 왜 안 움직이냐? 이 타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증장천왕이 맞지도 않고 잡던 애들이라 뭐 애들 뭐 스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죠? 계속해서 머리에 뭐 방어 저기 방어 표시가 뜨긴 하는데 뭐 타로 사냥들을 주로 하시니까 그냥 한번 그냥 보세요. 느낌상 뭐 어떤 느낌인지. 의미가 없다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의미를 찾아보려고 돌아다니고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의미를 찾아보려고. 스칸다 밑으로 회피 없어도 안 죽는데 스칸다 이상급의 회피 효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사냥터. 칼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칼키? 얼마나 스택 쌓은 게 소용이 없다고. 아, 아가수라 고맙습니다. 칼키하고 이거 같이 보면 되겠네. 땡큐 땡큐 자크. 야, 퇴각해야겠다 이거는. 땡큐. 한번 볼게요. 뭐야 또 들어왔어? 실력이 있나? 나 좀 기다릴게. 자, 요거는 도발부 끄고 일단 회피만 키고 사냥을 할게요. 아, 계속 같이 들어. 봅시다. 과연 이 회피를 쌓고 안 쌓고가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지. 갑니다. 아가수라 그냥 다 그냥 그냥 완빠이 다 맞아볼까 애들한테. 스택 일단 다섯 개 쌓고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다 쌓았어요 스택. 이것도 확률적인 거라 저 즉사 스킬을 뭐 얼마나 쓰는지 그것도. 근데 이거 변신 시켜야 되지 않나? 그지 않아요? 또 얼었네. 기다려봐, 이거 변신 시켜야 되잖아 아가수라 보려면. 키란나 역사로, 그지? 다 죽여놓고 키란나 역사만 살려놓은 상태들 합시다 그냥. 칼키는 속성 없네요. 칼키나, 그니까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표시된 그 내용 있잖아. 뭐, 속성 추가됐다고 그 뜬 몬스터들. 걔네들만 속성 추가된 거지. 다른 애들은 지금 속성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칼키는 속성 없어요, 지금. 없네요. 그니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뒤로 가, 뒤로 가.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우측 상단에 보면 증장천왕 지금 초상화에 보면 번개모양 표시 있잖아.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어때?
의미가 없다고?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도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 뭐 아까 뜯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회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실험으로 이게 보기가 힘든 게 뭐냐면 결국은 다 확률적인 거라서 갑자기 이렇게 그 경우의 수를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회피가 그러니까 아가수라 이제 히라나악사 변신한 뒤에 애가 그 즉사 스킬을 연속으로 세 번을 썼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갑작스럽게 끔살이 뭐 날 수도 있는 거고 50% 50% 확률이니까 증장천왕이 이제 회피 같은 경우도 그럼 어떨 때 회피를 잘하고 어떨 때 회피를 못하고 이런다고 생각해봐. 이게 확률적으로면 그다지 의미가 크게 없기는 해. 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딱 봤을 때 증장천왕의 무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딱 머릿속으로 안 떠올라요. 시청자분들도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다지 지금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메타라는 게 맞는 얘기 같아. 현재는 빠레레님 말이 낫다고? 근데 그 저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들 지국천왕에 달려있는 거 화검 무기 스킬 있잖아요. 그것도 막 검류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러면 가끔가다 뭐 한 번씩 그냥 막아준다. 끔살 확률 가끔 한 번씩 막아준다라는 거지. 그 막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슨 생사결 건 것 마냥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지 않거든. 아 땡큐 땡큐 자크. 고마워. 좀 그래서 신규 사냥터들 사냥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많이 써봐야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느려서 오고 1번 부대, 6번 부대, 3번 부대, 부대 6번 부대 뭐야? 5번 부대 6번 부대, 3번 2번 부대, 부대. 혼토, 혼돈의 민첩이죠 하고요. 일단 민첩 이전 먼저 했어요. 주박수를 갈기고 데미지 몇씩 들어가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7600 7600 맞나요? 23000 크리 터지니까 23000 23000 스택 다 쌓았고요 무기 꼈고요 23000 이제 여기서 민첩 이전 안하고 잡아보면 되겠죠? 아 말고 말벌 나와 말벌 말벌 어 민첩 이전 시켰어요 아까 혼돈 조금만 아 말벌 지금 그리고 유튜브에 섹스충 하나 있거든요. 누가 제재 좀 해줘봐. 아니 유튜브에 자꾸 섹스 하는데 말벌 나왔다 갈게. 너 어떻게 좀 해줘봐 가서 해결 좀 해줘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앞으로. 우리 방송 15금이란 말이야. 스택 쌓을게요. 스택 6000 19000 스택 10개 다 쌓았을 때 데미지 19000 크리 터졌을 때 19000 크리 안 터졌을 때 6300 크리 안 터졌을 때 6300 크리 터졌을 때 19000 정도. 여기서 이제 민첩 이전을 추가적으로 또 해봅니다. 민첩 이전은 7600 7600 자 여러분들 버그 사라졌죠? 7600 23000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버그가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저 증가된 민첩 이전된 수치가 원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그대로 데미지가 남아 7600 23000 다 남아있는게 보이네요. 원래는 저 민첩 이전에 수치가 적용이 안 됐거든. 같이 중복돼가지고 중복해야 적용이 안 됐었는데 근데 궁금한 게 민첩 이전을 한 상태에서 스택이 증가되는 거랑 스택을 다 쌓은 다음에 민첩을 이전시키는 거랑 그게 똑같네 데미지가. 왜 똑같지 저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은 괜찮죠 여러분들. 아, 이 속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어, 스택이 5스택으로 줄어든 게 맞네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한 부대 대상으로. 두 부대 하니까 이게 딜이 너무 세가지고 애들이 못 버티니까. 한 부대 대상으로 천천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성 확인하러 온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까지 보고 인벤토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속성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표기되는지 그것도 봐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아! 스택 다섯 개로 줄어든 거 보입니까? 우리 광목전황 유저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무기 공격력 150인지. 어! 무기! 야! 잠깐만! 초당급 공격력 전투력도 150으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여러분! 증장 무기도 올라갔겠는데, 그러면? 천왕주도? 와, 씨! 이래야 체감이 확확 늘어나지! 증장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따가 확인해드릴게요, 증장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건 잘 들려요. 아, 좋아, 좋아! 아, 우리 광목천왕 유저분들. 자, 이속. 이속 증가됐죠? 이속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속은. 자, 갑니다. 다시 한 번. 맨 처음 데미지. 스택 하나도 안 쌓였을 때. 15,000. 18,000. 18,700. 자, 19,000. 19,900. 26,000. 26,000까지 늘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데미지. 26,000 다섯 개 스택 쌓인 이후로 더 이상 데미지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스택이 10에서 5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잘 죽이네. 뭐야, 왜 이렇게 잘 잡아? 아, 이거 씹어먹는데? 어, 왜 이래? 어, 씹어먹는데? 어, 개이득인데요, 진짜로? 공격력도 패치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